전복 등 특산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군이 국제 친환경 인증으로 새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. 오는 2021년까지 인증 전복 양식 어가를 100곳으로 늘리고 해조류와 광식 양어 어가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. 박성호 기자입니다. 완도의 한 전복 유통업체입니다. 지난달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았습니다. ASC는 세계 자연기금에서 운영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인증입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알려지면서 오늘 이 행사장에 또 인증 물건을 독점 계약을 하시겠다고 대형 큰 바이어분들이 지금 와 계시기도 합니다. 전복 사업은 올해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완도군은 전복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국제 친환경 인증을 추진해왔습니다. 2년간의 준비 끝에 최근 완도 전복 양식어가 14곳이 ASC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. 오는 2021년까지 인증 전복 양식어가를 100여 곳으로 늘리고 해조류와 광어 양식어가로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 안전성과 우수성이 차별화됨으로써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국제 친환경 인증으로 위기를 맞은 완도 전복 사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KBC 박송호입니다.